찰리와 초콜릿 공장 빰치는 인형 공장에 초대받아 기괴한 인형한테 쫓기는 게임. 잠깐만! 어떻게? 야! 문 열어! 커피 플레이 타임. 시작하기 전 스토리를 잠깐 설명하자면, 세계 최초로 말을 하는 개쩌는 인형을 개발한 플레이코는 10년 전 직원이 모두 사라지며 망했습니다. 사장이 마술사야? 그럼 회사에서 날라온 이 의미심장한 편지. 우린 아직 여기 있어. 꽃을 찾아봐. 평범한 사람이라면 갈기갈기 찢어 분쇄기에 갈아버렸겠지만, 우리 호기심 많은 주인공은 굳이 야밤에 공장을 찾아갑니다. 이 새끼 도둑 아니야? 그렇게 공장에 들어온 저는 뭐라도 훔쳐, 아니 찾으려고 뒤적거리는데 테이프가 있습니다. 불을 넣어보겠습니다. 또 영어로 나오냐 설마? 뭔 소리야. 대충 테이프 내용은 너는 무단 침입했으니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는 경고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돌아가야지? 경고 따위는 교장 선생님 호남 말씀처럼 무시하고 기차의 색깔을 보고 문을 여는 간단한 퍼즐을 풀면 오, 핑, 노, 발. Easy. 아 너무 쉽죠. 또 비디오가 있습니다. 대강 이 가제트팔의 이용법인데, 이리 쓰든 저리 쓰든 사람 머리에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가 뽑히는데? 그렇게 가제트팔을 얻은 저는 라인전에서 왕기한 라이너처럼 당당히 문을 엽니다. 오, 흥갈래. 너무 열자마자 보이는 표정부터 심상치 않은 거대 인형. 저 생긴 거 봐라. 저 거대한 팔로 내 파마리 후려칠 것 같이 생겼는데. 저 봐, 팔 든 거 봐. 저 가나칸 새끼 저거. 야 너무 무서워. 야 너무 무섭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인형 얼굴이 저렇게 생겨? 저런 인형 파니까 회사가 망하지. 그렇게 회사 악담을 하며 문을 열려고 하는 그때 고장 납니다. 너가 고장 냈으니 직접 고치라는 건지 열쇠도 나오는데.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억울함을 뒤로하고 전력을 고치러 가는데. 너 여기 있어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전력을 고치는 건 간단합니다. 열고 잡고 땡기고 연결하면 됩니다. 와, 오늘부터 나도 수리공. 그렇게 전력을 연결하면 거대 인형이 사라져 있습니다. 마치 집에서 돈벌레를 봤다가 사라진 느낌인데. 공포게임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이런 거에 쫄지 않습. 잉?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뭐야 저 약간 저 애매하게 걸친 팔 뭐죠? 아까 걔 아니에요? 어? 헨젤과 그레텔 빵 부스러기처럼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인형. 딱 봐도 함정입니다. 저는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 당했습니다. 이 딱 봐도 먼지 가득하게 생긴 창고는 퓨즈 4개를 연결하면 저의 또 다른 팔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창고를 뒤져 퓨즈를 얻고 연결하려고 올라가는데, 아까 봤던 인형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 어딜 봐요. 어쨌든 저의 또 다른 팔을 얻고 앞으로 가면, 이게 뭐죠? Make a friends. 친구를 만드는 거. 무려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한 100명쯤 만들어 슈퍼 인싸가 되려고 하는데, 작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력을 연결하려는데 얘를 옮겨. 야 왜 안 돼? 보여버린 실타래처럼 조금 어려운 퍼즐. 하지만 구글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퍼즐도 어림없죠. 그냥 검색했다는 거잖아. 작동해. 작동한다. 그렇게 저의 첫 친구가 생겨 기대가 되는, 잉? 내가 원하는 친구는 이게 아닌데? 너무 실망한 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쉽잖아. 뭐야? 아니 씨발 갑자기 누구세요? 관음으로는 만족 못했는지 결국 저를 직접 죽이러 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어. 어, 야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인가?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아래로 일단 내려가 봐. 내려가. 잠깐만. 여기인가? 여기 아닌데? 잠깐만. 뭐야? 문 열어! 뭐야? 어떡해? 야! 문 열어! 야! 미쳤어 진짜! 미쳤나봐! 야! 빨리 가! 야 미쳤어! 와! 어떡해? 여기! 아 탈출했나? 뭐 탈출한 거예요? 뭐 해야 돼 이거? 어 부셔봐. 어 야 근데 진짜 부술 것 같은데? 야 진짜 부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구간에서 티뱅이 가다 어이없게 죽은 상황. 하지만 길을 찾았으니 다시 도전합니다.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뭔데요? 어디 이건가? 어? 뭐야?
꽁 죽었어. 잉? 저의 짱구도 못 말릴 엄청난 잔머리로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꽃만 찾으면 되는데 이런 공장의 꽃이 어디? 아무리 봐도 꽃이네. 들어가면 흔한 공포영화 클리셰처럼 뒤질 것 같은 분위기. 아 미쳤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곳은. 네 현실에서도 꼭 영화 주인공들이 이런 데 가다 죽더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 이게 걔 아니에요? 그 애나벨 인형 같은데요? 약간 컨셉이? 그죠? 이거 약간 열 수 있게 생긴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이거 쭉 도망가서 쫓아올 것 같거든요? 한 2층? 야 여기 이렇게 열면 지가 어쩔 거야. 도망가. 그렇게 잠자는 인형을 깨운 저는 뒤졌습니다. 끝.